네, 안녕하세요. 전자제품 추천 전문가 만두야시입니다. 8월 달도 가성비 노트북 추천 드려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은 8월 5일 좀 늦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노트북 파는 네, 업체들이 휴가더라고요. 그래서 가격 업데이트가 안 돼서 지금까지 기다렸다. 저도 휴가였고요.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다리는 동안 네, 경축 만두야 전자제품 할인정보 4.0이 출시되었습니다. 이게 뭐냐? 간단하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각 제품마다 기존에는 이게 전투력 이렇게 측정해줬잖아요. 이 전투력 뿐만 아니라 가격 트렌드를 이렇게 그래프로 이쁘게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가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디에 위치해 있었는지, 이 제품이 얼마나 비싸졌었는지, 얼마나 싸졌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래프를 적용을 했습니다. 거의 이제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해당 그래프는 하루에 한 20번에서 24번 정도 측정을 하기 때문에 이걸 차근차근 쌓아서 이렇게 이쁘게 그래프로 그려졌다. 지금 우선은 표본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차곡차곡 누적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가성비 좋게 전자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고 있으니까요. 요 제품이란다. 요 사이트도 잘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이트 같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먼저 실시간 가성비 노트북 추천. 제가 엄선한 제품들이 특정 가격으로 떨어졌을 때 뜨는 페이지. 예. 이렇게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 내려 보시면 만약에 마음에 드는 게 없다라고 하시면 내려 보시면은 할인 정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나 노트북, 쿠팡 노트북. 네. 다른 것도 노트북 있거든요. 예. 쿠팡 노트북 클릭하신 다음에 용도에 맞게 소팅하셔도 되고요. 나는 배틀그라운드 할 거야. 혹은 순서를 할인율순, 가격순, 가격지수순 이렇게 다 바꿔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그램을 자 가장 저렴한 그램을 찾고 싶어 하면은 지금 가격순으로 봤을 때 96만 2천원짜리 지금 뜬다. 예, 그래서 가격지수 보면은 지금 100점이죠. 최근 3개월인데 아직 데이터 누적을 하고 있다. 예, 봤을 때 지금이 제일 싸다. 100점은 지금이 제일 싸다. 그리고 63점은 이게 정확한 의미는 그거예요. 이 가격보다 비싸게 살 확률이 63%다. 네, 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100점이면 진짜 여태보다 제일 싸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점수가 점점 낮아진다라고 하시면은 과거에 요거보다 더 쌌었을 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그래프 보시면은 네, 한번 여기 뭐야? 85만원 밑에를 한번 찍었어. 근데 뭐 8기가 짜리라서 추천드리기는 좀 애매한 그런 제품이었네요.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4060 들어간 걸 원한다 라고 하시면은 이것도 지금 뭐 클릭하셔갖고 가격 트렌드가 이렇게 되어 있었구나 이런 거를 확인하시면 되겠다. 어마무시하죠. 추가적으로 여기 전투력 측정한 것도 보여드려야죠. 이렇게 네, 발로란트, 롤, 오버워치 이런 게임들이 프로그램들이 이 정도 돌아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원하는 제품들 가성비 노트북 찾으실 때 이 사이트를 이용을 하시면은 가성비 좋게 구매할 수 있겠다. 오케이, 아시겠죠?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제가 뭐 데이터 엄청 긁어 모아갖고 만들어 놓은 사이트인데 CPU, GPU, RAM 입력하면은 그래프 그려주고 가격 트렌드 뽑아주는 그런 사이트도 있고요. 이것도 뭐 동일한 거고요. 마지막에는 이거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쓰려고 뽑아 놓은 거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노트북 가격은 시가입니다. 그때그때 가격이 달라요. 얼마나 많이 다르냐?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 이상도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래프 보여드린 거 보이시죠? 그래서 잘 정확한 시점에 사야 돼요. 오케이, 아시겠죠? 70만대 컬렉션 할인정보 보고 싶다면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그 사이트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실시간 추천정보 확인하고 싶다면 제가 단톡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예, 가만히 계시면 제가 추천해 드리고요. 가만히 계시면은 가격 저렴해진 제품을 정기적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 만약에 나는 개인 추천을 받고 싶어요. 그럼 1대1 카톡 요거 들어와서 1대1 말 거시면 되겠다. 오케이, 아시겠죠? 자, 용도별 노트북 권장 사용 및 가격입니다. 한번 쭉 훑어보시고요. 노트북 구매 팁. 가능하면 쿠팡에서 구매해요. 왜냐면은 묻지마 반품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쿠팡 와우 회원이다 라고 하시면은 노트북의 경우 쭉쭉쭉. 예. 노트북 블라블라블라블라. 재판매가 불가할 경우가 아니면 반품을 받아줍니다. 오케이, 아시겠죠? 이런 거 있으니까 쿠팡 추천드리고요. 삼성 국민 신한 BC카드 할인 행사가 꽤나 많습니다. 이거 미리 만들어 놓으면은 할인 엄청 땡겨 받을 수 있겠다. 자,
아, 그리고 성능 점수는 듀얼 채널 램 기준입니다. 자, 첫 번째 제품. 얘는 거의 아마 재고 없어질 때까지 제가 계속 추천드릴 그런 제품이죠. 레노버 아이디어 패드 3-in-1 제품입니다. 제가 직접 리뷰했던 그 제품이기도 하고요. 라이젠 5 5500U인데 오래된 거 아니냐? 오래되긴 했어요. 하지만 성능은 현재 쓰더라도 충분히 무난한 성능을 뽑아줍니다. 32만 원에 구매할 수 있는 아주 혜자스러운 그런 노트북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다나와 최저가 같은 경우는 35만 원 정도에 되어 있어요. 그래도 갭 차이가 많이 줄어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30만 원 초반에 요 정도 사양의 제품은 요거밖에 없다. 예, 그래서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리뷰한 영상이 있으니까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는 학생 사무용 USB PD 충전을 지원하는 요 제품 레노버 아이디어 패드 슬림 3 15인치 디스플레이 갖고 있고요. 라이젠 5 7536 헥사코어 들어가 있어서 램도 온보드로 16기가 기본적으로 박혀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결제 금액 47만 9천 원에 구매 가능하고요. USB PD를 지원하기 때문에 USB-C 타입 단자로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다. 지금 다나와 최저가 같은 경우는 60만 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가격 차이 얼마나 나죠? 약 13만 원? 예, 12만 원 정도 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 덕분에 예, 요즘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자, CPU, GPU 점수 간단하게 보시면은 롤 발로란트 정도는 충분히 플레이할 수 있는 성능을 보여주고요. 오토캐드 나름 괜찮고 프리미어 프로 같은 경우도 짧은 영상 편집 같은 경우는 충분히 괜찮게 쓸수 있는 그런 제품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학생용 쓰고 싶은데 어떤 게 좋을까요? 그럼 요거. 예. 단 무게가 1.7kg라서 조금 무거울 수 있는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성능 확인할 수 있는 또 유튜브 영상 걸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으로 나는 휴대성이 중요해요라고 하시면 요 제품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성비 휴대용 노트북 1.17kg예요. 무게가. 성능은 앞서 소개드렸던 슬림 3 제품이랑 성능은 동일합니다. 다만 14인치로 디스플레이가 작아지면서 무게가 1.17kg로 엄청 줄어들었다. 거의 그램 수준이죠. 그래서 나는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노트북을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 해당 제품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지금 65만 9천 원에 카드 할인 4만 원 해서 쓸수 있고요. 롤 발로란트 충분히 플레이 가능한 성능 보여주고 있다. 다나와 최저가 같은 경우는 지금 82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뭐 15만 원 이상 차이 나는 금액이죠. 네, 그래서 나는 가성비 좋게 휴대성 좋은 노트북을 원한다 라고 하시면 슬림 5이 제품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아마 얘는 처음으로 추천드리는 제품인 것 같아요. 나는 캐주얼 게임을 저렴하게 들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이 제품 구매하시면 되겠다. MSI의 신 제품 신 A15 제품이네. 제품이고요. 우선 라이젠 5 7535HS 6코어 제품 들어가 있고요. 램이 8기가인데 교체 가능합니다. RTX 2050좀된 GPU예요. 그래서 뭐 오버워치 정도 혹은 디아블로 정도 옵션 타협하면서 쓸수 있는 그런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능 비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다나오 최저가 같은 경우는 90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쿠팡에서 할인 먹이면은 70만 원 정도에 20만 원 차이, 예, 20만 원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아, 특이사항으로 해당 제품은 USB PD 충전을 지원해요. 외장 그래픽 제품 중에 PD 충전을 지원하지 않는 제품들이 꽤나 많거든요. 근데 얘는 USB-C 타입으로 충전이 가능하다. 무게도 1.86kg로 나름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성능 좋은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캐주얼 게임을 즐기고 싶다라고 하지만 요 제품. 자, 넘어와서 요거 지난달에도 추천드렸던 제품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아, 조금 애매했어요. 요 RTX 4060 들어간 제품군이 찾다 찾다 막 여러 제품들이 있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은 얘도 예, 4060 들어가 있고요. 얘, 아, 얘는 얘 4060 4060, 4060. 꽤나 많은 게 4060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요 제품을 네, 추천드린, 지금 가격 올랐어? 가격 올랐니? 진짜? 아, 아무튼, 네, 가격이 조금 변동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 제품 제가 추천드렸던 이유는 USB PD를 지원을 하면서도 우선은 4060의 TGP가 105W로 꽤나 잘 나오는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도 보니까 100W 이하만
지원하는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요 제품을 추천을 드리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성능 비교할 수 있는 영상 넣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가성비 그램. 요거. 네. 지금 120만원이죠. 120만원이긴 하나 지금 할인 쿠폰 적용하고 카드 할인 25만원까지 하면은 96만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제품 그램을 사겠다면 요거는 원픽입니다. 네. 지금 다나와에서도 127만 8천원이잖아요. 요거 얼마 차이야? 예. 네. 30만원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성비 좋게 그램을 구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요 제품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성능 비교할 수 있는 거 참고하시고요. 마지막으로 가성비 갤럭시 북입니다. 갤럭시 북2 요 제품 제가 리뷰했던 제품인데 좀 된 제품이긴 해요. 인텔 12세대 i5-12355U 들어가 있고요. USB PD 충전을 지원하는데 49만원입니다. 갤럭시 북인데 근데 무게가 좀 있습니다. 2.8kg로 요 제품 꽤나 사무용 혹은 학생들이 쓰기에 괜찮은 그런 제품이었어요. 램이라든지 SSD도 확장할 수 있어서 확장성도 꽤나 좋고 심지어 하판을 뜯지 않고 그냥 손톱으로 이렇게 특정 부분만 까면은 바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확장성도 꽤나 괜찮은 제품이었는데 지금 다나와에서 55만원 하는데 5만원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서 요 제품 같이 걸어드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로코롬에서 오늘 가성비 제품 한번 이렇게 골라드려 봤고요. 솔직히 이 영상이 제가 빨리 올리긴 할 텐데 뒤늦게 보시는 분들은 더 가격대가 다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예, 할인 정보 여기 들어가셔서 확인하시고 구매하셔라. 예, 제가 이렇게 친절하게 일일이 다 만들어 놨으니까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여기서 보시고 아 얘는 지금 가격이 천장을 뚫고 있구나. 그래서 얘는 사면 안 되겠다. 얘 같은 경우는 가격의 변동이 없구나. 이런 것들 일일이 확인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다라는 거 보시면서 현명한 소비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로코롬에서 오늘도 간단하게 24년도 8월달 만두의 가성비 노트북 추천드려봤고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이 현명한 소비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사랑 있고요. 그럼 남은 하루 행복하시고 이상 만두의 샷입니다. 그럼 뿅.